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, 마 좋아하세요? 네, 저도 뭐 생으로 먹긴 좀 부담스러워서 과일이나 우유를 같이 갈아서 먹기도 하고요. 전을 부쳐서 먹기도 합니다. 오, 마전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따 부쳐 먹을까요? 네네. 네, 그럼 마는 어떤 효능이 있나요? 네, 마는 어제 제가 감히 그 숙취를 풀어주는 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마도 바로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상한 그 위장을 보호해 주는데 아주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마에는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뮤신이라는 성분이죠.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위장 벽을 강화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마에는 다량의 그 소화효소와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배탈 장애 이런 경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위염, 위궤양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. 요즘 또 연말에 잦은 술자리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마주 계속해서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좋겠네요. 그럼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마가 좀 특별한 게 있나요? 예, 마는 한의학에서는 그 산약이라고 하죠. 동의보감에는 산약은 따뜻하고 맛이 달며 허약한 몸을 보호해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추운 겨울에 잘 맞는 약재인데요. 다만 이 산약은 음기를 강하게 하고 습을 채워주는 그 촉촉하게 해주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 오히려 뚱뚱하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마르신 분들한테 잘 맞는 약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선생님이랑 전화 많이 네. 먹어야겠네요. 네, 그래도 너무 그 술자리에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잦은 음주는 안 좋겠죠? 당연하죠. 예. 그럼 취피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